민정수석이 새로운 민정수석이라는 게 아니라 신씨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뉴스만 틀면은 이 민정수석 갈등 얘기인데요. 승리했네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승리가 문제인데 이제 주말 전에 이틀 휴가 내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휴가 주말 토 일까지 4일을 완전히 온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박범계가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과 짝짝꿍해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뭐 이런 논란인데 저는 문재인도 패싱했다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뽕평해서 오늘도 주장하고 그랬는데요. 박범계와 민주주의 4.0이라는 그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하나회처럼 어떤 그 다 차기 4.0이라는 그게 네 번째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DJ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네 번째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모임이 민주주의 4.0인데 여기에 이제 박범계도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날치기의 선수 법사위원장 윤호중 등등 전해철 등등 황희 요번에 그 말 논란에 장관된 사람 등등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4.0인데 박범계가 저는 민정수석만 패싱한 게 아니라 신현수만 패싱한 게 아니라 문재인도 패싱했다. 그 뽕편에서 얘기했죠. 이제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다음 대통령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현재 대통령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힘도 없고 이건 뭐 이제 말 들을 것도 없고 이제 끝났어 여기는. 야 뭐 재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단행했는데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거는 아니지 하고 이제 사표 던진 거예요 문재인한테.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데려왔다나 당신이 그렇게 꼬셔가지고 내가 안 온다는 거. 근데 이게 뭡니까? 나도 패싱하고 당신도 패싱 당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신 패싱 당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난 이거 못해요. 사표 던졌어요. 문재인도 난리가 났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믿고 데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패싱해? 야 박범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나까지 패싱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박범계가 손들었습니다. 일부 손드는 거죠. 아유 이 사람 성격에 끝까지 손들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2차 인사안이 나왔어요. 중간 간부급 차장 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오늘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윤석열의 입맛을 맞춰줬다. 이성윤 유임시키고 뭐 이제 심재철 영전시키고 이런 거 이제 윤석열하고 완전 반대 의견으로 했잖아요. 자기네들 지키기, 수성 지키기, 자기네들 비리 수사 막 애총력을 기울인 인사를 단행해가지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제 파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사표 던지면서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박범계가 이제 꼬리를 슬쩍 내리고 윤석열의 그런 의중 들어줍니다 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우선 월성원전 수사 중인 대전지검 대전은요 이성현 부장검사 유임시켰습니다. 이어가게 했어요.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요거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부장 요것도 수사 계속 이어가게 했고요. 야, 요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건의한 거거든요. 이건 수사해야 된다. 근데 요거까지는 이제 손 들은 거야. 그것 때문에 신현수도 사표 던진 건데, 이거 지금 큰일 나게 생겼거든. 국민들한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요거는 지금 물러났습니다. 박범계가. 이성윤과 또 갈등 빚었던 그 변필건 부장도 그대로 남게 했습니다. 이성윤하고 이제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잖아요. 거기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쭉인데, 2차장, 3차장, 4차장 여기 전부 인사 변동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윤석열이 크게 어느 정도 방어를 했네요. 그러면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하고 맞짱뜨고 뭐 각종 이 정부의 홍위병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건을 뭉개다가도 2차장, 3차장, 4차장이 거기서 수사하고 하면은 이성윤도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도 몰아갈 수 있다. 그는 발판은 윤석열이 마련했다. 이건 누구 덕이냐? 현수형, 신현수. 윤석열이 평소에 현수형 하면서 존경했던 친했던 민정수석 드디어 한껏 했네요. 신현수가 윤석열도 말하자면 중간 어느 정도의 승리는 거둔 건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박범계는 신현수만 패싱한 게 아니라 문재인도 패싱했다고 제가 그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춘다고 그럴까 제 의견과 같이 봤나요? 박범계를 고발을 했네요. 어디서 고발했냐면 시민단체 그냥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법세련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법세련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라 법
쪽의 전문 시민단체예요. 예를 들어 각 분야의 전문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환경이면 환경의 전문 시민단체가 있고 뭐 노동이면 노동의 전문 뭐 이게 쭉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대련 법취지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여기가 이제 관련 시민단체인데 여기서 박범계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서 그 고발 내용이 이겁니다. 박범계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건 이제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명백히 박범계 장관이 위법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인사권을 발표한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요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패싱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패싱하고 네가 했다. 그래서 당신은 고발한다. 이겁니다. 이 박범계가 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한 거를 넘어 문재인까지 패싱한 이 깡다구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깡다구가 아니라 문재인은 갔다. 레임덕으로 끝났다. 그리고 차기 옹립위원회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4.0 문재인 넥스트 포스트 문재인 이후의 대통령을 만들려는 그 조직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하다가 법세련 법조계의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겁니다. 이 고발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해 권리방해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패싱했다는 거예요. 야, 박범계가. 그게 결정적인 건 이제 뭐 이성윤 유임하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사실상 영전시키고 그리고 또 기타 등등등등 찍어내기 하고 저들 편은 올리고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아 독단적인 인사를 한 건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문재인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도 패싱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나는 그래서 나는 윤석열 총장 때도 문재인이 추가 하수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기질을 알았으면 분명히 자기네 팀도 성역 없이 수사할 텐데 거기다 대고 윤석열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 이런 또 주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당했단 말이야 자기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 위임 때도 저거 바보같이 당했는데 추미애 때도 급급해서 막으려고 추미애만 한 사람 없다. 윤석열이 수사할 것이 오니까 빨리 막아야 되니까 추미애만한 사람 없다고 그것까진 제가 이해해요. 막 추미애 그냥 오만방자하게 막 들이받는 거 있으니까 이만한 성격 없지. 근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박범계를 또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의 대항마로 윤석열하고 싸운 박범계만한 사람으로 앉힌다? 아 이게 조금 이게 이상하다. 이게 좀 이게 모자라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종 둘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모자라는 건 그건 맞는 거고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들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이제 패싱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 바지 사장으로 앉잖아요. 거기냐 그 마치 그 전두환 바지 사장들 있잖아요. 쭉 그냥 힘없는 사람들 그냥. 예우한 것처럼 그다음에 저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갑자기 국민들이 이제 본인이 일선에 최전선에 나왔으면 이제 스무스하지 않으니까 장도영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아, 윤보선 대통령이죠. 윤보선 대통령 어느 정도 말 이제 듣는 척하고 이렇게 해 준 거라 그러나 실권은 다 뺏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도 최규화 뭐 이렇게 그냥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실권 다 뺏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박범계와 그 일당들 전유철, 윤호중 뭐 이런 민주주의 4.0과 그 뒤에 또 이해찬 등등의 또 쭉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문재인은 갔고 넥스트 있지 넥스트. 넥스트를 옹위하자 갔으니까 그냥 대충이나 해. 이런 작업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왜 이 꼴을 당해? 당당하려면 당당한 짓을 했으면 민주주의 4.0 아니라 이해찬 아니라 림종석 동무 아니라 박범계 아니라 누가 나를 패싱해도 패싱 못해. 당당하면 내가. 그런데 여태까지 한 짓이 있잖아. 구린 게 너무 많고 자기 친구 당선을 위해서 예? 울산시장인지 뭔지 그 이상한 명령 다 내려놓고 김정은을 만나서 뭐 했어? 이러니까 약점을 너무 잡혔으니까 이런 패싱해도 쩝쩝쩝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범계 같은 이거 인사하는 거 보세요. 키도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잖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래 90도 절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사하는 장면 이렇게 보십시오. 문재인이 이렇게 되는데 박범계 여기서 키.
키도 작지만 이런 사람이 당신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 당해도 싸다 이래 고소해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당할 짓을 하셨어. 패싱 좀 당신 패싱 당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어떡할 거야. 누구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 제일 커. 끝내는 이렇게 바보같이 허수아비 패싱 당하냐? 에휴 답답해가지고 아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아직도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전처 에이 무슨 얘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해. 너들이 억지로 갖다 넣어놓지만 감옥에 아유 곧 나오세요. 어떻든 곧 나오셔. 그러면 영웅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접해. 당신 웃기고 앉았네. 감옥 같은 소리하니. 그 다음에는 대접 웃기고 앉았네. 대깨문들이 대접할 것 같아? 두고 보시라니까. 두고 보세요. 이럴 때 사자성어 제가 잘 안 쓰는데 자업자득. 쉬운 얘기로 하면 때는 때대로. 어린애들 얘기하는 건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 뭐 그런 걸 되겠습니다. 무서운 박범계. 이 조그만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90도 인사할 때 알아봤다. 에이 무서운 사람.